부탁드립니다. 여기 엄청 멀어서 의외로 입장한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저희 인사하고 앉을까요? 네. 촬영 인사. 인사. 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죠. 한국 관객들과 감독님 지금 딱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엄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신작의 영화를 모트 마타 한국에 왔대 고야떼 お客さんの温かい拍手をいただいて隣にジュ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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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ジュ
옆자리에는 류준열 씨가 앉아 계시고 이런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커피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정한 덕업일치를 이루고 계신 류준열 배우님, 또 정말 저희 상상도 못했는데 기대도 못했는데 또 함께 또 해주셔서 저는 너무 기쁜데요. 오늘 또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1년 만에 뵙는데 그때 참 감독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감독님 그걸 아시고 이제 오늘 자기는 없어도 되지 않겠냐 얘기하셨는데 큰일 나실 것 같다. 네, 오늘 제가 말 많이 안 하고 네.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으로 네. 영화 많이 사랑해주고 꼭 제 영화 홍보하는 건 아니고 네, 제 영화보다 더 열심히 홍보하는 그런 자세여가지고 참 여러모로 하여튼 감격스럽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네. 오늘 이 짧은 시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고래장 감독님 팬의 가장 성공한 팬으로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니까 영화에 관련된 또 감상과 또 궁금한 점 같은 거 대신해서 좀 물어봐 주시면 그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와 함께 워크쉐어를 해주실 겁니다. 사실 감독님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긴 했었는데 세 번째 자리는 그 유준열 배우하고 두 사람만 같이 감독님 안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고 감독님과 함께 고레다 감독님과 함께 그러니까 네 너무 정겨워서 네. 오늘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저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또 손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유준열 배우님께 또 고 감독님의 영화를 오랫동안 또 봐왔던 팬으로서 이번 영화 어느 가족 어떻게 보셨는지 네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의 감독님 작품 중에서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인기가 많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얼마 전에 극장에서 봤는데 객석이 꽉 차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영화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걸 보고 참 저도 같이 감동받았는데요.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이제 가족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감독님으로서 이 어느 가족, 완비키 가족이라는 이 작품은 그동안에 감독님이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군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이렇게 집중한 그런 작품이지 않나 감히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울고 많이 웃고 즐겼던 그런 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고레다 감독님의 영화는 계절이 보여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모든 영화들마다 굉장히 잘 들어와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 역시 겨울에 시작해서 또다시 겨울에 끝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실제로 촬영은
아주 추운 겨울에 여름 촬영을 했다고 들었어요. 12월, 1월 이렇게 해서 아주 겨울에 여름 촬영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촬영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없으셨는지 어떻게 그 여름에 온도, 습도, 풍경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셨는지를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そうですね、主な撮影は全部冬で最初はその夏の風景だけでも撮っとこうかっていう形で夏の予定を入れて、でもどうせ撮るんだったら子供たち歩くとこ撮ろうかって言って、でもどうせだったらみんな集めて、まだ台本はちゃんとできてないけど海のシーンは撮っちゃおうって言って海だけ撮ったんですよね。なのでそれ以外は全部夏設定のシーンはほぼ冬で撮ってまして、ただ逆にその寒い時に暑いシーンを撮ると暑さをどう映すかっていうことに意識的になるので、むしろ夏に暑さを撮るよりもうまくい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ただキャストは大変辛い思いを、したと思ってまして申し訳ないなって、ね、役者さんは大変주된 촬영은 말씀대로 겨울에 많이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에 이제 찍기 시작할 때 여름 때 사용할 풍경만이라도 먼저 찍어놓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찍기 시작을 했는데요. 찍기 시작하고 보니까 이왕이면 뭐 찍은 김에 애들 노는 것도 찍어둘까? 하고 했다가 또 뭐 찍다 보니까 모처럼 다 모였는데 이왕이면 그냥 다 같이 바다에서 있는 것도 찍어볼까? 뭐 하다가 그렇게 계속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설정을 추울 때 더운 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의식을 하면서 막 하게 되니까 오히려 추울 때 더위를 더 의식을 하면서 더운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운 그런 여름 부분은 오히려 안 그래도 더운 상태에서 더위를 의식하지 않고 찍을 때보다 더 어찌 보면 잘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출연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서 옆에 배우님도 계시지만 많이 고생들 했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근데 다분 この間 국민村 준さんと 話したんだけどね 사실 좀 話したんだけど 나혼진さんのね 곡성ほどは 大変じゃなかった 근데 최근에 군이무라 준 배우님과 네.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곡성에 나오셨던 일본 배우시죠? 네. 아마 그 곡성에서보다는 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군이무라 준 배우는 그 훈도시 나도 입었는데 그 제가 여태까지 봤던 가장 섹시한 소면. 그쵸. 네. 예전에 저 훈도시도 안 입었거든요. 그쵸.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리리 프랭키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과 안도사쿠라 배우가 얼마나 또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 이 영화에서 가장 뜨거운 장면을 만들어냈고 가장 인간적인 그 인간의 어떤 그 활기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통 배우의 어떤 열연이 아니었었으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사실 아까 그 바다 장면을 먼저 찍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키키키린 배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등장했었을 때 실제 본 촬영을 하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 장면을 제일 먼저 찍은 셈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배우에게 어려운 일이야.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엄청 섹시한 야단만 주시는 듯한.あのそうですね。でもすごいですよね。 맞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一番こう亡くなる直前のシーンを最初に撮って冬になった時にもう少し元気な状態から徐々に徐々にこう歩き方も含めて置いていくプロセスをもう一度やってくれてるんですよね。だからこう。 編集でつないでみたら、それがこう見事に流れがちゃんとできていて、本当にすごいなと思いました。
그러니까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렇죠. 예, 가장 쇠약해지고 그랬던 모습을 촬영 제일 처음에 찍었고요. 시간 순으로 보면 역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제일 처음에 좀 그보다는 더 기운도 있고 그럴 때의 걸음걸이 혹은 모습 이런 거를 제일 마지막에 했다가 그러니까 더 뒷걸음질 치듯이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편집하면서 보니까 그 시간 흐름대로 그게 잘 연결이 돼 있어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키키키린 배우의 베테랑 같은 이 어떤 연기력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쇼타나 리는 그걸 알고 다시 보면 굉장히 좀 어린 느낌 같은 게 들어요. 그 아이들은 또 몇 개월 사이에 엄청 금방 크기도 하니까요. 네. 네. 아, 네. 플래시를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소리가 굉장히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영화의 쇼타라는 그 캐릭터를 보면서 유준열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에 가장 큰 연기의 성장을 또 보여주셨던 그 독전이란 작품에서 락이라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쇼타하고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빠친구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 홀로 버려진 쇼타와 바다 건너온 컨테이너에서 부모는 죽고 홀로 살아남다. 그리고 락은 뭐 또래 아들을 잃은 말 못하는 엄마가 걷어서 키우기는 했죠. 근데 결국 뭐 마약 만든 사람으로 키우긴 했지만 사실 엄마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준 엄마에 대한 락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쇼타가 노부요와 오사무에게 느끼는 감정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이 우리가 고레다 감독님 영화를 계속 보면서 이제 키운 정과 기른 정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그 엄마의 마음 같은 것 엄마를 향한 아빠에 대한 그 마음 같은 것들이 쇼타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었거든요 이 영화 보면서 그쵸 아무래도 그런 비슷한 점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 그 친구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것들 이 삶의 자체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 것을 여기저기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사실 저는 그 장면이 없었으면 참 아쉬웠을 텐데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던 그 잡힌 걸 일부러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에 뭐 감히 제가 좀 말하기는 해요. 좀 그렇지만 그 락에 대한 감정과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좀 작은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그 일부러 잡힌다는 게 그 꼬마가 선택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과감히 선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그 친구가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항상 그 발과 손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영화들을 보면 특히나 그러니까 유리, 그러니까 결국 줄이죠. 줄이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 친구가 결국은 어느 집의 딸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면서 오상우가 아, 너 혼자 집에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막 물어보고 노부요가 여기 있을래요? 물어보는 그 다음에 컷이 머리를 자르기 전에 그 주리의 그러니까 발을 먼저 보여주게 되는데요. 고 감독님 영화를 보면 아무도 모른다도 그렇고 바닷말 다이어리는 아예 첫 컷이 둘째 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세 번째 살인 같은 경우 면회실에서 두 사람 손을 이렇게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 감독님에게서는 어쩌면 얼굴의 표정보다는 손이나 발이 어떤 사람의 감정을 더욱더 솔직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샷들을 계속 배치하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손에 대박 그러네요. 대박 기존 유벤날 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하죠. でも 髪を切ってる時の あの足の動きが 今回の撮るつもりはなかったんだけど 現場で撮影をしていたら あの子の足があまりに可愛くて こうやって椅子の足に발좀봐주세요 감독님 연기하고 계시고 それがあまりに可愛かったんで撮ろうと思って撮ったんですけど
근데 머리를 자를 때, 예, 그 줄이, 예, 나중에 링이 된, 예, 그 아이가 발을 움직이는 부분은 이렇게 찍을 생각이 예정돼 있던 것은 아닌데요.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 발을 의자에다가 이렇게 비비듯이 하면서 움직이는 게 너무 귀여워서 찍게 됐습니다. 손, 발 얘기가 나왔었는데 쇼타가 이렇게 처음에 도둑질 할 때 항상 하는 네, 요 행동을 하잖아요. 네, 요 행동을 하는데 요 행동은 어떻게 나오게 된 행동인가요? 아, 배우다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오마지나이みたいなものを 裏の設定としては修が翔太に教えてて翔太が今度凛に教えるっていう形に落とろうかなと思ってでもその動作自体を考えてくれたのは助監督が考えてくれました 일종의 주문을 거는 것 같은 건데요. 그 영화 안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설정상으로 뒷배경 설정상으로는 오사노가 쇼타에게 가르쳐 주었고 쇼타가 린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설정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구체적인 동작 자체는 조감독님이 생각해 내셨어요. 確かに今回は言葉とか顔の表情以上に目くばせとか指の動きとか 同じ足を怪我するとか、そういう手とか足とか、言葉ではない、直接的な感情の表現ではないもので人と人がこうつながったり、っていうことを、まあ、やろうとした映画なのかな。今年は、그 출연자들의 언어라든가 혹은 얼굴이라든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요 눈치 혹은 뭐 손가락의 움직임 또 다리 뭐 어디 같이 또 같은 데를 다쳤다거나 언어가 아닌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형태의 감정 표현을 해보려고 한 영화입니다. 그러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아주 뜨거웠던 국수신 전에도 뭔가 터치들이 주로 오갔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말을 뭐 한다기보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이 영화는 사실 뭐 지금까지 감독님의 영화에서 배우들이 도드라지지 않은 경우도 없었지만 특히나 배우의 연기가 더욱더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화인 것 같고 특히나 안도석구라의 연기는 저는 뭐 처음에 봤었을 때는 거의 저 무릎을 치면서 봤었던 그런 연기이기도 했었는데요. 배우의 입장에서 이번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어떤 뭐 장면이라든지 어떤 배우의 연기라든지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물론 뭐 모든 배우들이 너무 표현을 펼쳐줬지만 저도 기자님과 같은 생각인 그 안도사쿠라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도사쿠라 86년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자괴감과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을 돌아보게 된 네. 그랬던 어떤 그만큼의 어떤 놀라운 연기였고 정말 좋았는데 저는 사실 그 배우 입장에서 네. 어떤 대본을 보고 지문을 읽고 배우가 해석한 것 그리고 감독님의 디렉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이 카메라 안에 담길 때의 연기인데 그 안도사쿠라가 마지막에 이제 경찰에게 신문 받을 때 네. 혼자 이렇게 그 롱테이크로 길게 자꾸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주는데 나오면서 엄마가 되냐 뭐 이런 네네네.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때의 감독님의 디렉션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배우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혹시 같았는지 달랐다면 어떻게 달랐고 어떤 디렉션이었을지 참 궁금해서 네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계시니까요. そうですね、さくらさん本当に今回素晴らしかったなと思いますけど取り調べのブロックは、泣くところは特に台本はなくてですね、取り調べ室に座ってもらって
向かいに座った警察官刑事に僕がホワイトボードに書いたメモをその都度見せて、それを聞いてもらって、彼女から出てくる信代としてのリアクションを見ながら次の質問を考えて渡していくっていう、ちょっとドキュメンタリーのようなスタイルで長回しで十数分、13分ぐらいかな、回した中で出てきたリアクションで、なのでこう泣いてくれとか、まあ、あの台本には泣くとも書いてないので、彼女は何を聞かれるか分からずにあそこに座っている、非常に不安な状態であそこに座っているって、ちょっと意地悪なやり方をしました。그 말씀하신 그 취조 부분은요, 특히 안도 사쿠라 배우가 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본에 없었습니다. 안도 사쿠라 씨가 참 대단하게 잘 해주었는데 대본에 이렇게 있는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배우가 취조실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형사 역할을 한 사람에게만 제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질문사항을 써서 형사에게 보여주면 그 형사가 안도 사쿠라 노부요에게그거를질문을하는거죠그러니까노부여의연기를하면서이분은무슨질문을받게될지모르는상태에서앉아있는것이고노부여에게그감독의질문을형사가하면그반응을보고제가다시한번거기에다가질문을써서보여주면그노부여의반응을보면서계속이야기를해가는그런상태였습니다그리고약간그런의미에서는다큐멘터리같은스타일을조금도입한상태에서10분넘게13분정도그냥길게카메라를가져가면서촬영을했었고요그리고운다든지뭐이런게전혀써있지않죠그러니까본인에게무슨질문이올지모르는상태에서노부요라는인물로그자리에앉아있는겁니다이미이노부요라는그캐릭터의안도사쿠라가완벽하게합의를했다라고확신했기때문에그런형태의촬영을감행하실수있으셨던거겠죠아そうですね そういうやり方をしても안도사쿠라に戻ることはないっていうのは自信がありました네그렇죠그러니까그런방식을사용하더라도이배우가안도사쿠라로다시돌아갈일은없다네라고확신했습니다그어느때보다 고레다감독의영화가굉장히육체성을띈다라는느낌같은동물성을띈다는느낌같은걸받았는데요그건결국배우가만들어낸어떤결이아닐까라는생각이들었었어요네이번영화를결국완성시켜놓고안도라는이배우에게서빚졌다라는혹시그런생각들덕을보았다라는생각들같은것들이더들지않으셨을까라는생각듭니다그외에도어떤장면들이또있으셨는지궁금합니다예そうですね大きいですね今回彼女の存在はね네맞아요이번에는정말안도사쿠라씨존재가참컸습니다きちんと肉体を取りたい肉体の存在感を取りたいというのは頭の中にあったんですけども安藤さんももちろんそれをこう引き受けてくれたんですがもう一人キキキリンさんがやっぱり台本を読んで、最初に言ってきたのは入れ歯を外したいっていうと髪の毛を伸ばしたいっていうでこれの映画のおばあちゃんというのは多分気持ち悪い方がいいっていうそれはあなたが肉体を取ろうとしてるから私はこの映画の中で老いた醜い肉体を晒してきちんと存在感を出さないとおそらく他の役者の存在感に負けてしまうので。そこはきちんと老衆を晒したい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ただいてですねなんかその彼女の一言で僕も角度が決ま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그이번에작품에서는육체라는그존재감을제대로찍고싶다는생각을하고있었거든요그래서안도사쿠라씨가그부분을완전히받아들여서이렇게연기를해줬다는부분이있었고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키키키린 배우 할머니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이분 또한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할 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틀니를 빼고 찍고 싶다. 그리고 머리도 기르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육체를 육체의 존재감을 제대로 찍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약간 징그러운 그런 느낌인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 나는 늙은 추한 육체를 제대로 드러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아마 다른 배우들의 존재감에 질 것 같다. 더 이렇게 덜 드러날 것 같다. 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 나는 이 늙은 육체를 아주 드러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대로 각오가 섰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왜 귤 껍질 이렇게 해서 드시고 계시는 그 장면 생각하면 되게 천년 묵은 거북이 같은 느낌. 아주 그로테스크 하면서 희한한 느낌을 주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배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순간 같기도 했었거든요. 키키키린 배우는 뭐 고레다 감독님 영화를 쭉 봐왔던 팬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배우인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을 통해가지고 이 배우의 또 놀라움 같은 것들을 또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지금 뭐 다음 영화도 그렇고 기존 영화들도 준비를 하면서 뭐 외형적인 것들, 뭐 옷이나 뭐 헤어나 뭐 분장이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나눠요. 사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인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 키키키린 배우님이 나오셨을 때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그쵸, 이를 빼고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그래서 왜 다른 분이 나오셨지? 라고 잠깐 생각하고 계속 봤는데도 다른 분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닮은 분이 나오셨,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나? 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분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왜 저분이 안 나오고 근데 이제 뭐 클로즈업 잡히고 좀 여러 장면 나오다 보니까 틀니를 빼셨구나 라고 느끼고 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셨고 또 남다른 각오로 임하셨고 이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또 도전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참 감격스럽죠. 사실 진짜 키키키린 배우는 이 틀니 하나 가지고도 계속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시는 게 걸어도 걸어도에서도 이렇게 틀니 빼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면 이게 이후에 린의 이가 빠지는 순간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연결시킨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후유노 사세노 전이치니 혼토니 미유짱도 화가 느껴졌다는데요. 그 겨울 촬영 하는 첫날 그 주리에 이가 빠졌어요 진짜. 고로케 타볼까? 이따라 화가 느꼈다 って 하셨다는데. 고로케 먹을래? 근데 이빨 빠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どうしよう って 일단 사시바 作ったんですけど 화가 느껴질 때 이나 と思って. 그래서 이레바노 오바아짱이 낙나루 히노 아사니 화가 느껴질 때 신을 書きました. 처음에는 그래서 이 의치라 그러나요? 가짜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이가 빠진다는 게 참 좋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툴리를 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그 아침에 이가 빠지는 장면을 듣게 됐습니다. 하오 야네니 나게테 오바아짱은 유카시타니 오메루 그런 타이밍이 오무시로이나 그리고 이를 지붕 위에 던지고 할머니는 그 마루의 밑에 묻고 하는 그 대조도 좀 좋지 않다 싶었어요. 그걸 조금 더 어떤 상징들을 감독님이 또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단순히 대조 이외에도 네. でも歯が抜けるって成長していくっていう意味とやっぱ老いていくっていう意味と両方あるからそういうこう今回いろんな出来事にそういうこう二つの意味を持たせたい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多分それをたまたま抜けたことを僕が面白がってそういうふうにやったんですね。이가빠진다는것은어찌보면은성장한다라는측면이있기도하고또나이들어가는것을또의미하기도하잖아요그런의미에서는양쪽에그런중의적인양면적인그런의미가담겨있는부분이기도하고이번에영화에서는여러가지것들에대해서그냥하나의의미가아니라두가지양면적인그런측면을많이들어서표현을하고싶었고그렇게했기때문에우연히빠진이에대해서그런대조가흥미롭다하고느낄수있었던것같습니다현장에서일어났던어떤사고들이결국영화의세계안으로쑥들어오는그런상황이었다는생각이들고항상감독님이그런방식으로좀열려있는방식으로영화의세계를조금확장시키거나좀깊게만드는그런느낌이확실히드는것같아요그래서배우의역할이굉장히또중요한영화들이기도한것같기도하고요 네, 네아마이번영화를보시고이카이리조라는어린배우에게사랑에빠지신분들굉장히많죠 쇼타어떻게보셨습니까이영화가나오기전까지는저는 갑자기영화제목이생각이안나네요아무도모르고아니요아니요저다른외국영화인데네 브루클린이라는배우네네네브루클린프린스요 네, 네플로리다프로젝트의플로리다프로젝트의배우에게사랑에빠졌다면환승이라고하죠 환승할정도로 네, 너무귀여운친구였던것같아요연기가맞아요참변하는순간이참보이는것같아서너무좋았던것같아요처음에그가족들사이에서굉장히어색했던친구가나중에는자기얘기도하고원하는것도얘기하고이런연기의어떤변화가참대단하다아네너무좋았다아그린역린역린역을얘기하시는군요예 、네、 이사사키미유라는배우가 、네、 바로그배우인데저는그칸영화제프리미어에서옆에서너무늦은시간에영화를하니까옆에서계속자고있는거예요 어린배우가예 、네、 근데너무어린이같아서참좋았었던그순간을제가기억하고막동영상으로옆에서찍어놓고막이랬었는데어떻게이또귀엽고그렇지만또여전히왠지좀슬픔이있는것같은그얼굴을가진이배우를캐스팅할수있으시게됐는지가궁금합니다네오디션에来た時にやっぱりその悲しみをはらんだ顔をしてたんですよね오디션을와주었거든요근데오디션에정말말씀하신것처럼슬픔을머금은표정얼굴을하고있더라고요本人は本当に元気だし意志は強いし集中力もあるし体力もあの世代同世代の子たちに比べるとすごくあって、見た感じのこうひ弱さみたいなものと悲しさみたいなものと真逆の性格だったんでとても撮影はやりやすかったですけど근데슬픔을머금은얼굴이기는한데본인자신은너무씩씩하고의지도굉장히강하고집중력도좋고체력도좋고그래서그또래아이보다는훨씬이넘치는그런아이였었고그리고딱그냥언뜻보기에느껴지는가녀림슬픔이런거하고는정반대의그런성격이었었기때문에연기를하면서는굉장히좋았지요ただ 난 時々 なんだろうな演じてるという意識ではなく現場に来てることもあってさっきの取調室も彼女にも別にこう答えなんだろうなセリフがあって来てるわけではないので目の前に座った
大人にこう 海に遊びに行ったことを聞かれるけど、おばあちゃんのことは絶対に言っちゃダメだよっていうふうに僕が言って、座ってもらっていろいろ質問を受けてるんですけど、あのそしたら最初はそのおばあちゃんのこと言わないでおけない気がするっつって、そうなるともう撮りたくないって言って部屋に入ってこなくなっちゃって、1時間ぐらい現場がストップしたんですけど、ただすごく負けず嫌いなので、カイリ君はちゃんとおばあちゃんのこと言わずに済んだよって言ったら、じゃあ頑張るっつって来て、最後までこう口を真一文字に結んでおばあちゃんのことは話さずにカットかけたら、勝った勝ったっつって出ていきました。근데 그런 성격인데 가끔 가다가 본인이 연기를 하고 있다고 의식을 못하고 현장에 와서 있는 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취조받는 장면이 아이에게도 그렇죠.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때 뭐 대본이 있어서 그걸 주고 그런 게 아니니까 촬영하기 전에 제가 그냥 한마디만 말해주기를, 아마 지금부터 눈앞에 있는 어른이 할머니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물어볼 텐데 할머니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해주면 안 돼 라는 한마디만 제가 그 배우에게 주고 이제 찍게 되는데,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할머니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기 싫다.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말을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면서 한 시간 동안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단이 됐었는데 네. 예, 또 이 친구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그 다른 쇼다이역 했던 오빠는 네. 잘했어, 할머니에 대해서 말 하나도 안 하고 잘했어 그랬더니 그럼 나도 하겠다고 다시 나와서 촬영을 재개해 주었고, 그러면서 끝까지 입을 꽉 다물고 할머니에 대해서는 비밀로 붙이는 그런 행동으로 잘 했고요. 그런데 컷 하고 끝나자마자 나도 이제 본인이 할머니 얘기를 안 하고 끝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겼다 이겼다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배우들을 연출하는 정말 매뉴얼 같은 걸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 모든 케이스들을 다 알고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진짜 카이리 조 배우 같은 경우는 그냥 영화 속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의젓해서 보통 그런 말썽을 안 피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예, 현장에서 가장 이 배우와 힘들었던 순간 같은 것들도 있으셨어요? 야, 전혀 그렇게 관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런 뭐 고생 시키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すごく 클레버다시, 周りの大人をよく見てるので。 撮影が進むにつれてこの話がどういう物語なのかなんとなく、あ、台本渡してないんでわからないはずなんですけど、なんとなく分かってきて、あと撮り方が、例えばお芝居していくと僕らがスタッフがじゃあカット1ここからで、カット2カット3でカット4これで4カットで構成しましょうかみたいな話をしてると全部聞いてるんですよね。そうすると次のシーンのリハーサルやった時に、監督ここはカット1はこれでカット2でカット3ですかっつって、どんどんどんどんそのカット割りが分かるようになっちゃってちょっと悔しかったです。아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실은 그 아역들에게는 대본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상황 이야기만 해주고 찍는 식이었는데 여전히 계속 보수하고 계시는 거죠. 대본 나이통과다서 나이끼는 소유하고 막을 때라시러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대본도 없으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줄거리다 이런 거는 사실은 모르는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게 이런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촬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찍기 전에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이거는 뭐 요 장면에 대해서는 컷을 뭐 하나 둘 셋 넷 뭐 컷 네 개 컷을 가지고 쪼개서 이 장면을 뭐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으며 그거를 쭉 다 듣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찍을 때 감독님 그러면은 이 부분은 컷 원에서 뭐 쓸 건가요? 이거는 뭐 컷 세 번째 뭐 어디에서 쓸 건가요? 이런 얘기를 다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아무도 모른다 같은 경우는 그 언니가 동생이 이렇게 어떤 놀이터 같은 데서 뭔가를 올라갔을 때 뭐 흙 같은 게 묻으니까 흙을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장면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되게 짧은 동작 같은 거에서 이 친구의 캐릭터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동시에 그냥 배우가 감독의 디렉팅이 아니라도 그 배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순간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체 촬영을 하면서 뭐 어린 배우, 뭐 나이든 배우 상관없이 모든 배우들이 감독님의 디렉팅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사소한 행동이지만 아 이런 행동이라니 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액팅 같은 게 있으셨나요? でもさっきの髪を切ってる時の足の動きとかまさにそうですよね。あま、あか말씀하신머리를자르고있을때발의움직임같은것도그런것중에하나일테고요。翔太、翔太よく棒を持ってこう歩道とスロープの脇をカカカカカカンと叩いたり。してるんですけど、あれも普段彼がよくやってた、大体男の子よくやるんじゃないよね。なので、いろんなところで音を立てるようにしたのは、やっぱり彼を見て観察して、そういうのを活かしました。그리고쇼타가예를들어서막대기를들고길을걸어가면서옆에난간같은게있으면따따따따따소리를내면서걸어가는거를잘하곤해요。뭐대체로남자아이들이그건좀많이보이는행동이기도한데그거를계속이렇게하길래뭔가이렇게소리를내는거를만들어본다든가도했었던것같고요쇼타가그렇게하는것을보고아네 네그렇군요 그외에또어떤배우들의그런것들이있는지좀궁금해서여쭤봤었는데네뭐저희가시간이금방금방가네요진짜그러면좀이야기들을약간그다른그이야기들로조금가야될것같은데유진열배우님이보시면서이배우뿐아니라이영화속에서가장또아름답게찍혔다라고생각되는어떤순간들같은게있으셨나요혹은아니면감독님에게궁금했었던어떤점들같은것들이전다아름답고 궁금한건제가좋은좀시간이얼마없어서좋은질문제가못고를것같아서네기자님혹시저는사실이영화보시고나가지고아무도모른다를떠올리신분들이굉장히많으셨을것같아요근데저는이영화가아무도모른다와그굉장히비슷한어떤이야기들그러니까2004년도작품이니까거의14년15년전작품인데요그비슷한어떤상황에방치되어있는아이들에대한어떤이야기라고생각하지만그것이결국굉장히다른해결책결과들을낸아주다른방식의영화라는생각을했었어요특히나아이의선택들이라는것이굉장히달랐죠영화보시면느끼시겠지만아키라같은경우는결국가족을선택하기위해서막내동생을죽이게되는그런상황이되는거고여기서는어쨌든자기가스스로들키게되면서자기도이제학교를가게되고동생도어쨌든물론뭐불행한그가정이긴하지만돌아가게되는그런선택을하는데실제로이런그아이가스스로자기가사회를선택할수있는어떤능동성을부여를하고그런것이이제어른들에게예전에는아왜세상이이래라고얘기를했다면이제는그냥어른으로서사회적으로이걸그사회안에서의시스템으로좀책임을져야되지않느냐라는식의문제제기를하는방식으로감독님의그어떤선택들이좀바뀐느낌같은게든거든요이아이들을바라보는어른으로서의마음의변화그것이어떤변화를그지난15년사이에있으셨는지가궁금합니다왜마지막에쇼타가이런선택을하게끔했었는가하는부분이가장큰차이일텐데
そうですね、違いますね。 선택이 다르죠. 다른 罪の意識의 너무 기아해가다가 지나가는지 아마 죄의식을 어떻게 마주대하느냐라는 그 방식에 있어서 다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네. 죄의식에 대해서. 自分の知恵がしていることがもしかすると良くないこと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こと。 でその今度自分の内側に向き始めて自分の存在自体がやっぱりそういう罪の行為と結びついているっていうこう意識が自分の内側に向いた時にやはり自分を罰するっていう感情が彼の中に芽生える。でもそれはすごく辛いことだけど成長することでもあるから、その成長の果てに 彼は家族から離れてくる選択をするんですよね。でそのでも行為によって逆にオサムが一緒にいる時には父親になりたくてなりたくてなれなかったのに、あの少年を手放した後にもしかすると父親になるのかな。手放すことを通して父親になるのかな。そういうこう辛い 辛い経験と成長とが背中合わせになってたり、おさまにとってもすごく辛い別れがようやく父親になることにつながったりって、なんかそういうこうネガティブな要素とポジティブな要素っていうのが一つのこうアクションの中に両方含まれてるような、なんかそういう選択をそれぞれが迫られる。 그 죄의식을 쇼다가 훔치는 일에서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훔치는 일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이 이게 남들 기준에서 봤을 때 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게 자기 내면으로 이렇게 왔을 때 자기 존재가 저지르고 있는 죄라는 행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뭔가 벌을 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이제 싹트다 보니까 일부러 잡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굉장히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성장하는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성장이다라는 그런 양쪽의 측면이 있고 그 성장으로 인해서 또 가족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하여튼 그 행동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양면적인 성격이 있었는데 오사무의 경우에도 또 그 자기 이 선택이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쇼다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충분히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반면 쇼타를 잃고 나서 어쩌면은 오사무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힘든 경험이 성장으로 이어지고 힘들지만 성장 뭐 오사무 경우에는 슬픈 이별이지만 또 그에게도 그것이 성장일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요소가 함께 이렇게 늘 등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포함이 된 그런 것이 배우들의 액션 안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쇼타가 마지막에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감독님의 지시였었던 건가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보다 지금의 이 영화가 사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조금 더 희망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이 영화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른다에서는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한 아이가 죽어서 수트케이스에 담겨서 땅에 묻히는 영화였었고 이 영화는 가장 나이 든 세대가 자기가 살던 집에
땅에 묻히게 되는 방식으로 대꾸를 이루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새 세대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걸고 싶은 어떤 감독님의 의지 같은 것들이 느껴진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이 영화가? そうですね、絶望で終わったつもりではない、つもりはないので、あの少年があの後どう生きていくか、あの女の子はその虐待を受けていた家に戻されたけれども、あそこであの子が口にしているのは、信代から教わった数え歌を口にしているし、彼女があの最後、あの踊り場というか、団地の廊下の、こう表にいるんだけど上から見るからね、あの、うん、隙間から見るんじゃなくて上から覗くっていうのはより遠くまで見えるから、僕はその映画の冒頭と最後で彼女が見てる風景というのはこの隙間から世界を見てるのか上でもう少し遠くまで見てるのかっていうだけでも随分違うだろうと思ったので、それで上から見させたんですけど、そのぐらいの変化は彼女の中に起き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네、그렇죠。저도끝났다고는생각하지 않아요。그영화의끝이후에그소년이어떻게살아가게될까라는생각도들고또소년은아동학대를자기를학대하던부모곁으로돌아가기는했죠하지만그전하고는아마다를거라고생각을해요그린이라고불렸던그아이도학대하던부모곁으로돌아가기는했지만그아이가입으로흥얼거리는노래는노부요한테배운노래를흥얼거리고있고또마지막에왜아파트복도에서난간옆에서밖을이렇게내다보잖아요근데난간이라고해도되나요네이렇게돼있는네계단네좀거기에서밖을이렇게내려다보고있는데그내려다보고있는것도꽤다르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처음에영화첫부분에서는틈새로보고있는데틈새로보고있는게아니라이렇게몸을위로내밀어서위에서내려다보고있습니다틈에서보일때보는세상하고위에서볼때세상하고는아마위에서볼때가훨씬멀리널리넓게보일거라생각을하고그만큼의차이는굉장히있는거라고보거든요맞아요린이죄송해요죄송해요죄송해요란말을더이상하지않고엄마에게분명히싫다라는얘기를하게되는좀다른방식의삶을살거라는생각이들기는합니다준열배우님은그이린과쇼타가어떻게살아갈거라는생각을하면서봤어요아니혹은어떻게살았으면좋겠다라는희망을가지고끝을보았나요어쨌든이영화에서저한테주는어떤의미는교과서에는사실그설명으로는뭐가족은선택할수가없다라고배웠지만선택할수있다라고깨달을수있는어떤그런지점이있는것같아요그걸쇼타와린도알고본인이어떤가족뿐만아니라여러가지선택에있어서도큰자기의의식을가지고자기의행복을찾아서선택할수있지않나네그렇게살았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저역시도그렇습니다쇼타가나중에노부여가선물한넥타이핀을한성인이될수그래서그걸쓸날이올까요 아니저도읽을게요저아제가여쭤봤던거는노부요가훔쳐서선물한이넥타이핀을언젠가쇼타가쓰게될까하는소매 그렇죠있을지도모르죠 사실오늘감독님이오늘도착하셔가지고낮에도집일을하시고또이제여러인터뷰들을하시느라고사실굉장히좀피곤하신상태이긴하셨어요네근데오늘또이렇게또긴시간또함께해주셨는데이제또바로그10월부터프랑스에서영화를찍으시게됩니다
어떤 영화 준비 중이신지 간단하게 또 저희 마지막 인사와 함께 조금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今準備をしてまして、8月にまたパリに戻って、本格的な準備をスタートして、10月から撮影に入る予定の作になりまして、初めて、まあ、海外で、日本語ではない作品をやります。フランスでフランスの役者とアメリカの役者さんを見てていただいて、撮ろうと思います。지금 차기작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부터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해서 10월부터는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이번 작품은 외국에서 일본어가 아닌 언어로 영화를 찍게 되고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미국 배우를 출연진으로 맞이해서 찍게 됩니다. 맞아. 本当に言葉の理解は僕日本語しか喋れないので、そういう人間が果たしてフランス語の役者さんをどういうふうに演出できるのかっていうのは本当に大きなチャレンジなんですけども、まあ、それがこう自分でも納得のいく形で作品ができたら本当に、日本以外の国のいろんな役者さんたちとこう映画を作る作業をもうちょっと続け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いるので、ここ韓国でもたくさん撮りたい役者さんがいるのでそんな形で次につながっていくと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希望を持っています。정말 제가 다른 나라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고 일본어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을 함께 모시고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잘 만들어서 저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작품으로 완성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의 다양한 배우들을 모시고 좀 더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에도 제가 같이 찍고 싶은 배우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쭉 이번 작품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감독님 오실 때마다 또 유진여 배우님과 함께 또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오늘 뭐 이렇게 함께 또 어느 가족이란 영화 함께 했던 소감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면서 이 자리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뭐 이렇게 매번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지만. 제 영화도 아니고 영화도 뭐 여러 번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팬의 입장에서 오는 건데 글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영화에 대한 깊은 얘기나 이렇게 전해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연기적인 거에서 좀 궁금한 거 여러 가지 질문들 하면서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감독님께서 이 한국행을 오시면서 이렇게 비하인드로 이렇게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지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들었는데 정말 오늘 프랑스에서 오셨고 또 내일 스케줄 이후에 바로 또 떠나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잠깐 들었는데 아시아에서 한국 빼고는 다른 국가는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만큼 한국을 많이 아끼시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피곤하신데 저기서 막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한국 팬분들에게 이렇게 멍한 눈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에서 참 팬으로서 관객으로서 이런 비하인드 얘기를 전해드리는 게 제 몫이지 않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독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독님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국 이름을 누가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네. 어, 세 글자로 고레다라고 그냥 네. 지어주시더라고요. 부시에다가. 부시에다가 레다인데 네. 그 레가 이제 올레자에다가 네. 마늘 다짜에서 한국에 많이 오시라고. 제가 아까 감독님 되게 톰크루즈 얘기를 잠깐 했는데 본인과 동갑이시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긴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그 톰크루즈가 9번 왔다고 얘기하니 감독님 더 많이 오셨다고. 내가 이겼다 이런 거. 사실 이 배우 또 쉽지 않은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고 또 고 감독님의 어떤 뒷이야기까지 전해주신 유진열 배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저희 관객분들에게 또 마지막 인사하면서 저희 이 자리 마감하겠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을 始めてるの 20何年経ったか23年ぐらい経ちましたけど本当に毎回韓国呼んでいただいてずっと釜山の映画祭に僕は呼んでいただいてそこでこうお客さんに触れることでどんどん自分が成長していったなという実感を持ってます。頑張って20年作り続けてきたので、なんだろう、ずっと見てくれているお客さんの目がすごくどんどんどんどん一作ごとに温かく、そして作品の理解も深くなってきてる、とてもありがたい状況が今作れているので、できる限り本当に、新作が撮れたら、出来上がったら訪れた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が、今年はちょうどその釜山の映画祭の時期が撮影なもんですから、どうしても撮影でき参加できないので、なんとか今回公開に合わせて、もう日帰りでもいいから来よ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幸いにも一泊できる、そしてカンジャンケジャンも食べられる魅力的なスケジュールで、なんとか乗り切れそうです。제가 영어 감독을 한 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보니까 20년 넘은 것 같고 한 23년 정도 되는구나 싶은데, 제가 작품을 만들 때마다 매번 한국에서 계속 처음부터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영화제는 매번 작품을 만들 때마다 초청이 되어서 제가 영화를 관객께 선보이고 관객분들의 시선을 통해서 나 자신이 계속 성장을 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실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20년을 만들고 한국을 찾아서 또 선배이고 이런 거를 한 결과, 한국에서 관객분들의 시선이 점점 그만큼 세월이 쌓여서 시선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끼고, 제 작품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너무너무 감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새로운 작품이 완성이 되면 반드시 가지고 찾아뵙고 방문하고 싶은데요. 올해는 그런 의미에서는 부산영화제 시기에 또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촬영하고 겹쳐서 방문을 못할 것 같아서 꼭 들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번 이 작품의 공개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와야 되지 않나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오려고 생각할 때 시간이 이게 잘 안 맞으면 당일치기로라도 오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1박 2일을 할 수가 있고, 게다가 간장게장도 빠짐없이 먹을 수 있는 너무 매력적인 코스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행히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다리는 영화에서 고레다 감독님은 가족이 아니라
아니라 세계를 선택하는 그런 소년의 선택을 보여주셨고, 이 영화 속에서 린이 그 구슬을 보면서 바다가 아니라 우주를 보게 되잖아요. 점점점 고레다 감독 입의 세계가 넓어지고 그리고 광활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걸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여행에 항상 또 탑승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긴 시간 또 함께해 주신 고레다 감독님과 그리고 오늘 되게 어려운 이 티켓팅에 성공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또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고요. 네. 그리고 뒤로 돌아서 감독님과 유진호 배우와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